자, 논리 독해 2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자, 전체 문장과 관계없는 거 고를 때는 여기 1번 전까지 주제를 먼저 골라보라 그랬지. 두 갈씩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주제를 가진 문장을 찾으라 그랬어. 그럼 첫 문장 보면 One of the most famous pictures네요. 가장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 One of the의 복수 명사 이렇게 오는 거죠. 가장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You will see, 네가 보게 될. 그럼 You will see에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는 Pictures that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맞니? 한글, 영어로 자동 변환이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될 어디에서요? In just about, 그저 every psychology, 모든 심리학 문헌, 모든 심리학 교재에서 이렇게까지 관계서절이라고 봐야 되겠지. 여러분이 거의 모든 심리학 교재에서 보게 될 가장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는 is that, is입니다. that 이하입니다. 그럼 이 that는 지시대명사네요. 그럼 the picture. 요거의 줄임말. 그죠? 지시대명사 that로 the picture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Overman. 한 남자의 그림. 근데 어떤 남자의 그림이냐면 taking a walk outside. 아, 바깥에서 실외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남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러냐면 with a line of dogs, 한 줄의 오리들을 behind him, 그의 뒤에 달고서. 아, 유명한 뭐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면 그럼 딱 보랬고요. 아, 심리학에 그죠? 심리학에 유명한 사진, 뭐 그림도 좋고요. 그지? 그래서 한 남자와 그리고 그 뒤에 오리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럼 뭔가 좀 이미 알고 있는 배경식이라면 좀 편하게 풀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 오리들을 여기 보면 아까 a line of dogs 해서 어로 시작을 했지, 그지? 근데 여기는 다시 언급하니까 그 오리들은 더로 받았단 말이에요. are following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him 그 남자를 just as they would follow their mother 마치 그들이 엄마를 따르는 것과 똑같이 just as 마치 뭐뭐가 똑같이 그죠? 그들이 즉 오리들이 그들의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엄마를 따르듯이 아 엄마를 따르듯이 이렇게 따르더라. 그러면 the man 이번에도 또 이제 아까는 어맨이었는데 이번에도 the man으로 나오죠. 그 남자는 is입니다. 콘라드 로렌즈입니다. And 그리고 what he is demonstrating 그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것은 is입니다. The idea of imprinting. imprinting 하는 것은 뭐예요? 각인이라는 겁니다. 각인이라는 개념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딱 봤더니 그 남자가 뭐다? 아, 뭔가 각인을 시연 중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discovered, 발견했다, that 이하를 there is, 있다는 것을 a critical period, 아주 중대한 시기가 for many mammals, 많은 포유류에 usually, 대개는 within the first day, 그 첫날 내에 of life, 아, 태어난 지, 생명이 태어난 지 첫날 내에 when, 그런데 그때 they will follow, 그들은 따를 것이다, whatever large moving object, 커다란 움직이는 사물이면 무엇이든 happens to be 우연히 있게 되면 in their presence 그들의 그지 존재에 whatever부터가 이제 follow의 목적어인데 whatever 그럼 요거 요렇게 요거를 바꿔버려 줘보면 요거를 조금 문장 구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꿔주자면 어떤 구조였던 거예요? 요거는 any 그죠? whatever는 anything 대신데 실제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any large moving object 이렇게 어떠한 커다란 그죠? 사물인데 근데 that happens
이렇게 된 거예요. 그 that가 원래 관계사 주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 그런데 요 that랑 그죠? any랑 이렇게 만나니까 요게 whatever가 돼서 우연히 그들의 존재에 있게 되면 우연히 존재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크고 움직이는 물건이면 그렇지? 조금 크고 움직이는 물건 중에서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연히 그들의 존재 앞에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태어나서 하루 내에.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네. 이해됐나? 아, 그래서 이제 각인이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발견했네요. 그 남자가 발견한 것. 그지? 그 남자가 발견한 것. 그게 뭐라고? 아, 포유류. 포유류 태어나서 하루 이내에 퐁큐류가 아니라 포유류. 포유동물은, 포유류는 태어나서 하루, 그죠? 태어나서 하루 이내에 뭔가 크고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엄마처럼 따른다. 그죠? 이게 지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쭉한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딱 그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근데 4번을 보면요. The faster, 더 빠를수록 objects, 물건들이 are moving, 움직이는 것이. 그 물건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harder, 더욱더 어렵다, it is. it는 가주어고요. for us, 우리가 to perceive, 이게 이제 진조겠죠. 인식하는 것이 what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인지. 갑자기 4번에 딱 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물건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것은 물건이 움직인다는 거.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오브젝트랑 여기 무빙 오브젝트 이걸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움직인다고 함정을 만들었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갑자기 물체의 속도와 인지 정도, 인지 난이도라는 주제로 방향이 세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방향이 샜다라는 걸 일단은 인식을 하고 이게 정답이죠. 그럼 이제 요 3번 뒤에 5번으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봐야지. 그래서 normally 일반적으로는 that large object 나오잖아요. 그 커다란 물체. 아까 여기 이제 어떤 거라도 커다란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그 커다란 물체가 is their mother 그들의 엄마이고 and 그리고 it's a good thing 좋은 일이다. 이제 it는 역시 가져오겠고요. that 이하가 진주어겠지. that 이하는 좋은 일이다. this happens 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because 왜냐면 she 그 엄마는 will protect 보호해 줄 거고 and guide 안내해 줄 거니까 them 그들을 During their first weeks of life, 그들이 태어나서 첫몇주 동안에. 그래서 아하, 뒤에 이제 엄마의 각인이라는 결국은 내용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오리를 끌고서 오리가 알을 딱 깨고 나왔을 때이 로렌즈라는 사람이 자기를 처음 발견하는 커다란 물체니까 엄마로 착각하게 하도록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